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월척수배가 찾은 곳은 충북 진천에 있는 백복지라는 저수지인데요. 오늘 또 저희 낚시 모임 또 고무님과 함께 동출을 했습니다. 우리 저 고무님 한번 인사 말씀 해보시죠. 아, 이 비오는 날 무슨 놈을 낚시를 하자고 그러는겨 그래. 아니 그러면 어떡해요. 시간을 다 맞춰놨는데 오늘 해야지. 아이고. 고무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청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청주에서 오복국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박성규고요. 닉네임은 오복입니다. 오늘 1박 2일 동안 우리 채프로와 같이 멋진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형님 말씀 잘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저기 뭐야 오복 고무님하고 이 낚시 방송 둘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피디님? 가끔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감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그 오복 고무님이 대물 낚시 진짜 찐 낚시 하시는 분입니다. 1년에 한 300일 정도는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오복 고무님이 즐겨 찾으시는 그런 곳인데 식당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멀리는 못 가시고 요 그 근교 청주 근교에서 낚시를 많이 하시면서 겨울에는 또 전라도권에 해남까지 내려가셔서 한 달 정도 또 장박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고무님하고 1박 2일 동안 비도 오고 좀 그러지만 즐거운 낚시 한번 하고 멋진 붕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자리한 곳이 여기가 물이 좀 빠졌을 때 촬영을 해줬습니다. 한번 먼저 번 촬영했던 데는 둔벙 이 백곡지 내에 물이 빠져 있으면 둔벙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이곳은 볼류권하고 이어진 그냥 평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좀 아무래도 먼저 번 촬영했던 포인트보다는 수심이 좀 낮아요. 먼저 번 포인트는 지금 아마 대를 피게 되면 한 3m에서 3.5m 정도가 나오는데 이곳은 뭐 1.2m에서 1.5m 정도가 나오니까 낚시하기는 아주 대물 낚시하기는 적정 수심이죠. 그래서 낚시하기는 아주 좋은 포인트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자리한 포인트는 지금 상류죠. 상류권에 있는 그 수물나무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긴 데보다는 짧은 데를 위주로 대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그 긴 데를 치게 되면 바로 앞에 그 수물나무들이 지금 썩은 수물나무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바람에 밀려오고 그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좀 짧은 데 위주로 대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일 짧은 데가 2.8칸부터 긴 데는 4.4칸까지 13대를 편성을 했고요. 수심은 지금 1m20에서 1m50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현재 저수율이 한 74% 76% 정도가 되는데 조금 전까지도 비가 일기예보상으로 한 50mm 정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름수위 찬스입니다. 근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 가을철에 비는 호재보다는 물소온을 떨어뜨리는 좀 악재일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물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은 물수온이 좀 떨어지면은 붕어들이 활성도가 많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 그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또 저희 또 낚시회 고무님이신 오복 고무님하고 같이 동출을 하면서 또 1박 2일 동안 또 어떤 붕어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상을 해보면서 이곳에서 전복 근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 전까지 좀 많이 내렸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한 7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이후로는 비가 좀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또 붕어 얼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낚시를 오늘 하루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월쪽수배 25시 최지훈 프로와 동행 출조를 갔다가 하게 되는데요. 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갖다 합니다. 자, 지금 막 대편성을 갖다 끝냈는데요. 낚싯대는 총 11대를 편성했습니다. 짧게는 2구대부터 길게는 5일대까지 11대를 갖다 지금 막 편성을 끝냈고요. 지금 수위가 그래도 며칠 전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가 많이 내려졌고 해서 오름수의 특수를 갖다 한번 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저녁이라 그런지 살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살치들이 좀 들어가고 나면은 붕어가 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옥수수 두 알 씻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번개치면 입질 안 하는데 이거 큰일이네. 계속 지금 머리 위에서 번개가 막 치고 있으니 이거. 비가 조금 전까지 소강 상태였다가 지금 또 비가 막 퍼붓기 시작하는데요. 그 와중에 사공대에서 찌를 또 한 3마리 정도 올려주는 거 참질했더니 여기 또 9치 붕어 한 마리 나옵니다. 일단 또 놔주고 아이고야 첫 수가 9치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번개가 멀리서 이렇게 치더니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아유, 낚싯대 들을 엄두도 안 날 정도로 번개가 막 무지막지하게 쳐가지고 좀 겁도 나고 그랬는데 번개 치던 게 멈추자마자 바로 한 마리 나와주네요.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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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치! 우씨,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씨, 잉어다, 잉어. 와, 우씨.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어우, 씨. 큰일이다, 큰일, 큰일, 큰일. 다행히 그렇게 뜨거운 아닙니다. 어우. 어우. 야, 잉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기. 아. 어우. 일축한 잉어 한 마리 나오네. 아. 아. 손맛은 또 제대로 봅니다. 자, 잘 가라. 어이구야.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끝이 집어넣었어. 자. 뭐가 써야지. 나 좀. 오씨. 힘쓰는 거 봐, 이거. 아, 물척이지. 아, 이거 허리껍 되겠다. 으쨔. 와, 야, 허리껍 나왔어. 아, 야, 빵, 시진다. 드디어 성공했네. 아씨, 붕어빵 좋다. 야, 멋진 붕어네. 야, 지금 제일 긴데죠? 4.4칸대에서 찌를 쫙 밀어가지고 다 멈춰있는 거를 챔질을 했는데, 와, 이런 붕어 한 마리 나옵니다. 아유, 이거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붕어인데, 아, 그래도 일찍 나왔네요. 아, 지금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한 30, 한 7, 7, 8 정도 될 것 같은데 4자는 안 될 것 같고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오, 4자입니다. 야, 딱 4자예요, 4자. 예, 딱이야, 딱. 아, 애늘이 없는 딱. 야, 참, 붕어 이쁘다, 이뻐. 딱 턱걸이 사자입니다. 딱 사자. 와. 야, 야, 붕어 진짜 이쁘게 생겼네. 꼬리랑 진짜 흠 잡을 데 없는 사자입니다. 자, 이것도 방생. 바로. 바로 방생이다. 잘 가라. 여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짧은 데를 편성을 하는 그런 포인트인데 긴 데를
쳐봤더니 그래도 바닥이 깨끗해요. 지금 떨어지는 데가. 그래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사자 한 마리 나와주네요. 그 자리에서. 시끄러웠어. 어우치네, 어우치. 어우씨, 뜰지 돼야 돼? 안 뜰지 되지? 시간이 지금 거의 1시가 다 돼가는데 또 9치 한 마리 나와줍니다. 아, 그래도 간간이 붕어가 나오니까 그렇게 심심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있게 낚시하는 것 같아요. 어우, 저 올라서 내려가네. 지금 바람이, 비가 밤새도록 내렸죠. 원래 일기예보상으로는 새벽 1시, 2시면 비가 끝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뭐 지금 비 끝인 지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는데 밤새 어우 되게 추웠습니다. 아니, 춥고 지금 또 바람 부니까 체감온도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또 촬영한다고 하니까 또 낚시를 같이 다니는 일행이 또 따뜻한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와서 몸을 녹이라고 이렇게 주네요. 밤을 지새고 찬바람이 불 때 아침에 진짜 이 노지에서 야외에서 먹는 이 커피 한 잔 이 맛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우리 낚시인만의 특권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따뜻하니 아주 좋네요. 아침에 한 마리 나오네. 야, 힘쓴다 이거. 왜 이렇게 힘써 붕어들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좌대를 좌대가 물이 넘쳐서 가지고 뒤를 좀 뺐더니 파라솔이 지금 앞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캐릭터하기가 좀 어렵네. 아이고, 이건 8치다야 이건. 아침에 지금 동투고 나온 첫 수입니다. 지금 입질이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이것도 지금 한 1m 올리고 수조를 물속으로 빨고 들어가는 거를 쳤는데 이렇게 8치 한 마리 나오네요. 아, 자, 잘 가라. 지금 바람이 이제 아침이 되면서 계속해서 비가 멈추고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낚시하는 포인트는 좀 안쪽이다 보니까
본류권에서도 바람을 좀 덜 탑니다. 근데 지금 본류권을 보면 바람이 제법 불다 보니까 이 너울이 져가지고 파도가 쳐서 낚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찌보기도 어렵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바람을 막아주고 주는 그런 곳 안쪽에 있다 보니까 낚시하기는 그래도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천에 있는 그 백곡 저수지에서 우리 오복 고모님이랑 같이 1박 2일 동안 낚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오복 고모님이 진짜 이 대물 낚시의 찐 낚시꾼이신데 어제 뭐 저 때문에 그런지 낚시를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못 하셨는지 한번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어제 왜 낚시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셨어요? 아유, 어제 사자하고 이런 거 다 큰 놈들은 다 채플한테 다 보내주느냐고 안 했죠. 그쵸? 예. 야, 그러니까 어쩐지. 그러니까 고모님이 낚시를 만약에 하셨으면 제가 사자를 못 낚았을 겁니다. 왜냐면 제 옆에서 하셨는데 그쪽이 붕어가 이렇게 통하는 이동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고맙고 1박 2일 동안 진짜 덕분에 즐거운 낚시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도 최프로님과 같이 1박 2일 동안 아주 즐겁고 행복한 낚시를 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뭐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한다는 멘트를 했는데 오늘은 저희 고모님, 오복 고모님께서 그 멘트를 한번 대신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고 멋진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다가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고생하셨습니다.